자, 이번에는 우리 철원 고석정에서 창부타령을 배워보겠습니다. 고석정이 아주 유명한 그런 관광지인데, 고석정에 대한 거는 이따가 전문 또 우리 해설가님이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엔 민요만 배워보겠습니다. 창부타령은 원래 경기 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하나고, 창부는 무당의 남편을 뜻하는 것이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인데, 보통 민요가 매기고 받는 형식에 반해 독창으로 한 절씩 기교를 부리며 부르는 창부타령입니다. 자, 창부타령은 국거리 장단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배울 노래는 만악천봉 층암절벽 머리 숙여 굽어보니 구만장천 걸림폭포 은하수를 기울인 듯 비류직하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해금강 총석정에 죽장 놓고 앉아보니 창파에 나는 백구 쌍거 쌍내 한가롭다. 네, 요 노래를 배워보겠습니다. 만악천봉은 첩첩이 이렇게 겹겹이 그런 겹친 골짜기와 수많은 봉우리를 말하는 거고요. 비류직하는 물이 곧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말하죠. 쌍거 쌍내, 쌍쌍이 이렇게 오고 간다 이런 말이에요. 구만장천은 끝없이 넓고 넓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 해금강 총석정이 나오는데, 해금강은 아니지만 고석정인데, 해금강은 아니지만 총석정, 또 그 총석정이 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이제 고석정 정자에 앉아서 한번 배워볼게요. 제가 먼저 불러보고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후렴은, 앞에 붙는 후렴은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로 할게요. 아만 국거리 장단 한 장단이에요. 열두 박자.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또 한 장단. 하
청은 개를 두고 이름인가 개를 두고 이름인가 아, 앉아!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고 이렇게. 자, 아 시작. 아 고섭정에서 창부타령 만학청봉청안절벽 요거 가사를 가지고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요 고섭정에 대해서 또 우리 여기 여기 철원의 숲 해설가시잖아요. 우리 여기 유정희 선생님이 우리 여기 고섭정에 대한 좀 해설을 좀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철원 고석정 국민 관광지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드라마 촬영이나 또 영화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보시는 이 고석정, 사실은 이 바위 자체도 고석정이고 지금 저희가 소리하고 있는 이 모든 풍광과 더불어서 사람까지 이 정자뿐만 아니라 다 통틀어서 고석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말로는 조선조 명종 때 나라가 어지러운 그 시절에 여기 인꺽정이라는 따지고 보면 나라의 공물을 탈취를 했다면 오늘날로 따지면 도둑질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백성들이 숨 어렵고 도탄에 빠져 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탐관오리들을 저렇게 뭐 백벌징계 이러한 의미로 이제 그 공물을 빼앗아다가 관의 공물을 빼앗아다가 백상들한테 나눠줬다. 그러다 보니 관에서는 또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근데 또 도둑놈 잡아라 뭐 이래가지고 명이 내렸겠죠. 그래서 이제 체포령이 떨어지면 걱정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제 도망을 와서 보시면요 바위 뒤에 동굴이 있다 그래요. 거기 가서 숨었다가 다시 꺽지로 변해서 또 강물로 뛰어들고 뭐 이러한 정말로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 이 풍광이 아름다운 고석정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네. 끝. 네. 고석정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멋져요. 그죠?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